틀림없이 있었어요, 집에. 네. 우리 엄마가 만드는 장도 있었고 김장 저 김치도 있었고 옛날에요. 종갓집 며느리의 덕목은 36가지의 장 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36가지의 김치를 담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요즘 같으면 헉, 장이 그렇게 많아? 아이, 100가지가 넘는 게 김치인데요. 장도 100가지가 넘는 게 장인데요. 이게 뭔가 하면 종갓집이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집안의 내력, 전통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음식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. 평생을 제사도 음식 만들고 조상님의 봉양하는 음식, 손님 오시면 평생 일을 하시는데 그게 또 힘든 게 아니고 즐겁게 하셨어요. 그래서 그 노하우가 쌓여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는 집집마다 장도 없어지고 있어요. 근데 각자 집에 장이 샘표 장도 있고 오뚜기 표 장도 있고 네 맛도 내 맛도 다 똑같은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똑같은 맛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이 아까운 문화유산을 지키려고 그러면 남자분들도 집사람이 우리 엄마 요리를 안 배우겠다면 자기라도 배워야 돼요. 이게 소실되면 없어지는 거예요. 지금이라도 집에 음식이 뭔가 맛있는 장이 있고 장 담그기 힘들다면 그거는 살짝 포기하고 엄마가 진짜 잘하는 두리치기가 있다. 그 레시피는 꼭 해서 저것만 놓으면 안 돼요. 엄마랑 같이 몇 번 해봐야 돼요.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야, 이걸 내가 꼭 배워서 우리 아들한테 꼭 전수해줘야지. 내가 이 종갓집 며느리를 못 보낼 바에는 이놈을 종갓집에 대리사이로 보내갖고 음식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. 좋은 문화유산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. 미테랑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. 중산층이 뭡니까?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뭐 재산 얼마야 되고 얼마야 되고 딱 하나 들어가는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. 각자 자기 집에 자기 집만의 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게 문화를 갖고 있는 중산층의 기본적인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불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꽤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왜 자꾸 음식한 불란서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사실 먹는 갖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세계적으로 먼저 또 나갔고.